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직까지 저는 잠을 안 자고 있네요. 작업 중입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이미 여러분들 이 비디오 아마 거의 하루 전날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Represent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famous 힙합 스타가 되었죠. 리치 브라이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Mali featuring Guap Dad 4000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오디오 트랙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이 트랙을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느긋하고 편안한 바이브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었죠. 이 비디오가 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치 브라이언이 동료들과 또 힘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진짜 리치 브라이언은 인성도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다. 예,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네요. 저도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발리 피처링 Guap Dad 4000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rian's Backyard. 아, 저걸 드론으로 배달한다고? 이야, 저게 가능해? 가능하다고? 아니, 여러분들 저는 뉴스에서 봤거든요. 먼 미래에는 드론을 통해서 택배 배달이 가능해진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저렇게 드론이 저런 무게의 물건들을 수송해서 갈 수가 있다고? 아까 그거 매그넘이라고 써있는 거 컨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드론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짱 귀여워. 야, 드론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작은 물체가 저렇게 먼 곳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드론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와, 진짜 신기하네요. 니키! 니키다, 니키. 와, 딸기 배달을 한 거야? 오, 대박. 이번엔 술이네요. 근데 술도 들고 갈 수가 있나? 저 무게를 견딜 수가 있나? 오, 대박. 와, 와, 채소랑 술을 보냈어, 지인한테. 이 음악은 약간 레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반말리 바이브야. 헤이, 제스처. 이분은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상당히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시더라고. 이건 뭐야? 뭘 배달하는 거야? Guap Dad 4000. 아, 사카이 신발 이쁘다. 옷을 보냈어. 아, 이번에는 Guap Dad가 직접 조종하는구나. 오, 버리. 저 이 래퍼 알아요. 이 래퍼 알아. 예전에 제가 닙시어스 리액션 비디오에서 봤는데 닙시어스 앨범에 피처링 했던 래퍼잖아요. 한때 펄의 윌리엄스하고도 같이 작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오, 오랜만이다. 아, 옷 선물했구나. 구합대드가.
미국은 진짜 심각한 모양이더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집안에서도 굉장히 통제된 격리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덴젤 커리와 썬더캣. 식료품 배달까지 했어. 케니 비츠. 이분도 알죠? 유명한 프로듀서죠. 아, 헤드폰 선물을 했구나. 이야, 대단한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연출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실제로 드론으로 정말 각자 집에 그렇게 배송을 하는 상황인가요? 되게 신기한데? 저게 가능하다고? 어? 헬스케어. 아까 단어 딱 보이는데 헬스케어라고 써 있잖아요. 아, 그거 보니 생각났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한 달에 그 건강보험료? 헬스케어? 헬스케어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싸지만, 그래서 헬스케어 비용을 이제 내지 못하는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병의 증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돈을 못 버니까 진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진짜. 아, 기부를 이렇게 동참하는구나. 덴젤 커리도 그렇고. 릴리아리. 그래. 잘했다. 아, 케이터링 업체에 기부를 했구나. 도시락. 그렇지. 야, 진짜 좋은 일 한다. 저는 거액의 기부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기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진짜 잘한 건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또 도시락을 나눠준다는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좋은 일 한다. 그렇지, 영세한 업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아, 대단하다 진짜. 아, 마스크 살 돈도 주고 마스크도 보내주고. 와, 진짜 좋은 일 한다. 아, 대단합니다. 리치 브라이언 진짜 대단해. 이걸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더해서 뮤직비디오를 기획했다는 게, 아,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비디오가 되게 유쾌해요 진짜. 아, 진짜 멋있다. 행보가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예요, 리치 브라이언. 아,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한국의 상황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10여 명대로 줄었어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 안심하면 안 된다. 왜냐?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시에 그런 걱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국만 끝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죠. 경제적인 상황들도 다 이 바이러스의 지옥에서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안정을 찾아야 다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지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돈 없고 힘든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라고. 그런 와중에 리치 브라이언의 어떤 음악적인 콘텐츠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 저는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한다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야, 저게 가능하다는 게. 저 조그만한 비행물체가 물건을 싣고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이건 뭐 리치 브라이언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또 사람들한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봤었던 키즈 비디오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정말 멋있는 일을 해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